오는 9일 치러지는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후보자들은 본투표를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막바지 선거운동에 한창입니다. 중구의 현안 중 하나는 대구시청이 옮겨간 이후 후적지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인데요. 각 후보들이 생각하는 목표는 같았지만 해법은 서로 달랐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서구 옛 두류 정수장으로 이전이 결정된 대구시청 신청사. 오는 2026년 완공 목표로 현재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구청은 지난해 말 최종 용역 보고회를 열고 65층 높이의 복합 건물을 조성하는 개발 방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시청사 후적지를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타당할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수범 후보는 K문화 클러스터 조성을, 국민의당 권영형 후보는 시민 융복합형 캠퍼스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시청 후적지를 중심으로 그 일대에 먼저 서울에 있는 문화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를 해서 행정 지원의 중심으로 삼고, 그 외에 뮤지컬 전용 극장, 또 각종 소극장, 또각 우리 중구의 문화예술 특성을 살린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앞으로 미래에 무엇을 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청년들과 시민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도 펼치고 소통을 할수 있는 시민 융복합형 캠퍼스를 조성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소속 주성영 후보와 무소속 임병헌 후보는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문화 공간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대구 시청사 후적지는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처럼 지하화해야 됩니다. 국제보상공원과 경상감정을 지하화해서 현대적인 쇼핑 문화 공간과 일자리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후적지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린 대구 랜드마크로 조성해야 됩니다. 도심 상권을 살리고 도심 관광, 예를 들면 달성 토성, 경상감정공원, 국제보상공원, 신천을 연결시키는 코스와 연계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허브로 조성하겠습니다. 무소속 도태웅 후보와 무소속 도건우 후보는 현재 추진 중인 개발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메타버스라든지 64층 초대형 건물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다시 한번 주민과 상인의 관점에서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도심을 다시 한번 재생시켜서 과거의 영광을 재현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청사 이전 문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원도심 재개발 관련 문제도 전면적으로 좀 뒤집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마한 후보 모두 신청사 부지가 대구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는 같았지만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 그 해법은 달랐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